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정착해 터전을 이룬 마을을 찾았다. 고려인을 만나고파 무작정 찾은 마을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운 좋게도 마을 입구에서 고려인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온 사정을 말씀드리자 흔쾌히 집으로 초대해 주셨다. 박바티로 오신 지 11년 됐다는 리다 씨. 지금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고 부부만 이곳에 살고 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과 방을 보니 아주머니의 깔끔한 성격이 엿보인다. 마침 점심때라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아주머니. 어제는 고려 음식을 먹었는데 오늘은 러시아 요리를 하신단다. 메밀과 고기, 채소를 넣은 밥과 또 다른 메뉴는 러시아식 팬케이크 올라디다. 혼자 준비하시는 아주머니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나도 팔을 걷어붙였다. 급동에서 강제 이주돼 아무것도 없는 혹한의 땅에서 토굴을 파고 지낼 때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고려인들을 받아준 것처럼 손님을 따뜻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부부. 유목민의 나라에 농사를 짓고 뿌리를 내린 고려인들. 마당 한쪽에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어 가봤다. 땅속 창고다. 작년에 재배한 채소들을 이곳에 저장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땅속에 묻는 김치독을 여기선 땅속 창고에 김치통으로 대신한다. 그리고 뒷마당도 보여주시는 아저씨. 올해도 감자와 당근을 심으실 거란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친척처럼 따뜻하게 맞아주고 시간을 내준 고려인 부부에게 감사하며 아쉽지만 다시 여행의 길을 나섰다.